몇 마리야 저거? 방 좋은데요. 전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은 거의 약간 진흙. 진흙방입니다. 진흙방. 안녕하세요. 태태고입니다. 지금 아침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실리카라카에서 일단 하이캠프까지 가는 걸로 플랜을 잡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얼어가지고 여기 먹는 물로 해야 됩니다. 못 씻은 지 6일째입니다. 근데 뭔가 찝찝하지가 않아요. 히말라야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자, 산길 나온 산길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약간 너무 위험한 길을 걸어가지고 조금 엄청 긴장했는데 오늘은 뭔가 릴렉스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오늘 뭔가 발걸음이 가벼운 느낌? 푹 자고 일어나서 그런가? 이렇게 빨간 걸 보니까 막 갈 느낌이 나네요. 근데 지금 30분 걸었는데 힘들어요. 아, 20분인가? 그 외국인들은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외국인들 보면 얼굴 다 시뻘개가지고 막 지나가는데. 저기 앞에 폐허가 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끝이 저려요. 전기가 안 통한, 피가 안 통한 느낌? 막 움찔움찔거려요. 계속 손가락에 쥐난 느낌이에요. 양손가락에. 자, 폐허가 된 마을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허수아비처럼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까마귀인가? 아무튼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을 또 못 먹고 있습니다. 막 멈춰서 먹으면 되지 않나. 멈추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이따 안 멈추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려고 합니다. 야, 경치 좋네. 히말라야 시작해서 물 사 먹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수돗물. 만약에 오늘 하이캠프까지 가게 되면 내일이 정상 찍고 이제 힘든 구간은 다 벗어나는 셈입니다. 와, 개쩐다 씨. 와, 갈림길 중앙입니다. 중앙. 여기에 물도 염소인가? 저희가 많아. 저희가 틸리초,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토롱라페스입니다. 독수리가 차가운 길 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단체로. 와, 멋있다. 와, 바람을 타서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와, 장관이네. 와, 넘어질 뻔했어요. 이건 얼음이거든요. 이거 흙인 줄 알고 밟았다가 이렇게 싹 미끄러졌어. 이거 완전 얼음이야, 얼음. 와, 미쳤다. 와, 너무 미끄러운데, 여기? 우와. 와, 너무 미끄럽다, 여기. 나무를 밟아가지고. 갑자기 가다가 궁금해가지고, 히말라야 얼음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약간 슬러시에 그 소스 같은 게 안 들어가 있는 느낌? 어릴 때 퐁퐁에서 뛰고 그 슬러시 하나 먹잖아요. 그 초록색이랑 파란색 그런 게 없이 그냥 얼음만 있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와, 근데 물 진짜 깨끗하다. 수영하고 싶다, 수영. 물이 진짜, 물 색깔, 와, 지린다, 지려. 와, 대박이네. 대박이네, 진짜. 니바나? Can I buy water? Mineral? Yeah. Okay. How much is this? 200. 200? Yeah. 200 water? Yeah. And yen. Yeah? So this how much? Panta? Panta 290. 290? Yeah. Panta 먹어. Okay. Sorry. 와, 야, 물. Water 150? Okay. 150. 와, 물이. 보니까 와이파이가 정상까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곡 언저리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그냥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공원 느낌이네요. 가다가 프랑스 친구를 만났습니다. Bonjour. Bonjour. Comment allez-vous? What are you saying now? How is it going? How are you?
Bon de terre, vous? Comment allez-vous? Comment allez-vous? Yeah. Comment allez-vous? 어떻게 만나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Yeah. See you guys. See you. Don't forget to subscribe. 물론. 네, 저기가 야크카라카라고 하는데 위쪽이랑 밑쪽 둘 다 야크카라카라고 합니다. 사실 힘든 건 없는데요, 지금. 지금 어깨가 계속 짓눌려요, 진짜. 어깨가 너무 아파. 이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저같이 한 18kg, 19kg, 저같이 18kg 가방 들고 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제 스스로도 진짜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야크카르카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라이프. 오 예. 우와. 뭐야? 오, that is ABC? Yeah, that's ABC too. 오. 아, so far. Yeah, that website is ABC. 아. This camp. Yeah. 26 kilogram, very, very strong. Yeah, take care. I will do that. 저기까지 6시간. 6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식당에 왔습니다. 뭐 먹지? 여기는 밑에 따뜻하게 잘 해놨네요. 추우면 딱 이렇게.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Non, mais c'est difficile de ne pas commander chez moi. Bon, bon. Tuna, chumé를 시켰습니다. 해발 4000m에서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밥 다 먹고 하이캠프로 갑니다. 왜 달팽이 먹냐고 물어보니까 매일 안 먹고 그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면 달팽이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 바람 너무 센데 지금. 오, 추워. 씨. 지금 패딩 안에 땀이 차가지고 땀 식으면서 너무 추워요. 장비전을 위해서는 바지도 갈아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네요. 여기 이상한 문양이 있습니다. 꽃, 케이크, 생일 파티인가? 결혼식인가? 앞에 새로운 마을이 보입니다. 저 마을을 보니까 그냥 쉬고 싶네요. 마을 내부입니다. 여기에 경복 산호회가 있네요. 이 힘든 길을 걸으면서 뭔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걸 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잘못 뭐 등등. 와, 저기 물이 너무 예뻐요. 번쩍번쩍거려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한 며칠 동안 단백질을 거의 못 먹었어요. 밥, 밀가루, 채소 그런 것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왼쪽 눈이 지금 떨려요. 일단 칼슘이 부족한 것 같고요. 아니면 무리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쪽 가는 길에 화장실이 진짜 많아요. 지금 앞에도 화장실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구역은 처음이에요. 자, 현재 고도 4393m입니다. 해는 3시간 뒤에 지거든요. 근데 해저도 한 2시간 정도는 좀 밝더라고요. 갈림길이 나왔는데 보통 보면 파란색을 따라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잘못 들면 이제 엄청난 손해니까 우리 만능 맵스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어차피 두 개 다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도 상관이 없다. 오, 거의 다 2.5km 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아주 많은 이런 다리를 건너봤잖아요. 생각보다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중심지까지는 안 힘들거든요. 중심지부터 사실상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오르막길인데 막 출렁출렁대. 그리고 약간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죠. 바로 밑이 이런 상태니까 거의 오르막길이요. 네, 한국인이 이렇게 예쁘게 붙이고 갔네요. 근데 아까 어떤 네팔 사람도 여기 뛰어가던데요. 에에에에 오케이? 아니, 아까 길 두 갈래로 나눠졌잖아요. 제가 갔던 길이 저쪽인데 다른 쪽이 이쪽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저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직진하세요, 직진.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또 내려가야 돼요. 근데 저거는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계속 쭉 올라가면 돼. 조금 더 편해요, 조금 더. 막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 같지만, 왜냐하면 지금 체력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야 되는데 저렇게 되니까 젠장. 저기에 전봇대들이 막 있거든요. 저걸 어떻게 설치했는지가 더 궁금하네. 와, 방금 깨달았는데요.
손에 지금 피가 나왔는데도 피 나온 줄 모르고 지금 손가락이 다퉜어요 진짜. 네, 그냥 푸념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기 그림자가 엄청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제 옆에 있는 산의 그림자가 저에게는 뭔가 모래시계 같은 느낌이에요. 그림자가 차오르는 그림자 시계. 랜드슬라이드 에어리어 왔습니다. 야, 딱 보니까 낙석이 무지하게 많아 보입니다. 와, 저 대박이다 진짜. 고도가 높아지면 중력이 세지나? 중력은 일정하다고 갈릴레오 시험에서 배운 것 같은데. 어깨가 밑에보다 지금이 더 아픈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산소 농도가 부족해서 근육이 힘을 못 쓴다. 두 번째, 어깨가 계속 짓눌려서 그 피로감이 축적된 거다. 세 번째, 중력이 밑에보다 위에가 더 세다. 이야, 여기 좀 무섭네요. 그래도 틀리초 가는 길보다는 높이가 적네요. 만약에 여기서 넘어진다 그럼 저기까지 가야 돼요. 저기 여기서 슬라이딩 하면 바로 폭포 다이빙 가능합니다. 이상한 상용문자를 발견했습니다. 횃불. 이건 사람, 이건 아기. 횃불을 든 여인. 파편들이 막 엄청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으로 이렇게 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저거. 와, 저거 보니까 빵 먹고 싶어요 갑자기. 눈이 약간 크림 같은 느낌. 야, 뷰가 기가 막히네. 네, 지금 도롱패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핫초콜릿이랑 애플 팬케이크 시켰고, 저는 항상 좋군요. 솔직히 일상입니다. 그래서 감흥이 없는. 일주일 동안 저 경치를 보면 익숙해질만 하죠. 애플 팬케이크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팬케이크 같지가 않은데, 처음 본 인상은 김치전? 사과의 시큼한 맛이 들어가 있어요. 양이 너무한데 불러 대충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조리하시는 분이 엄청 불친절하시다고 뭔가 짜증이 많아 보였어요. 아, 이거 어떻게 먹노 이거. 숟가락 줘야 되는가요? 애플 팬케이크 700, 핫초코 250 블랙하는 거. 아, 춥다. 지금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진 않았어요. 벌써 엄청나게 올라왔고 해가 거의 다 지었습니다. 사실 저기 소롱패드에서 쉴 수도 있었어요. 쉴 수도 있었는데 왜 올라가냐면 내일의 나에게 고통을 미루기가 싫었어요. 내일의 나는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300m나 되는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꼭대기와 꼭대기 사이에 이렇게 멋지게 표시해놨네요. 자, 이제 끝을 보니만 빛이 납니다. 저렇게 끝에만. 저기 달이 떴습니다. 초승달. 와, 하늘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진짜. 분홍색, 보라색, 파란색. 인스타그램 색깔이네요. 농담이고요. 아, 너무 예쁘네요 진짜. 러닝을 안 좋아하고 수영을 안 좋아하고 등산을 안 좋아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죠. 저희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 피를 이어받은 것 같은데 덕분에 이렇게 히말라야 오게 되었습니다. 와, 도대체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어디가 끝인 거죠? 하이 캠프가 보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 뭔가 여기 학교 같아요, 학교. 근데 지금 저기까지 한 몇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못 가겠어요 지금. 아씨, 가야지 뭐. 제 방키를 받았습니다. 저는 썰티입니다, 썰티. 방 좋은데요. 전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눌러봤는데 안 돼요. 방은 거의 약간 진흙방입니다, 진흙방. 난생 처음 자본은 진흙방입니다. 따뜻한 스프나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30번대거든요, 30번대. 제가 최후의 30이란 겁니다. 지금 저 말고 올라온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최후의 30인 안에 들었습니다. 너무 보람차네요. 진짜 이때까지 올라오면서 플래시 하나도 안 썼어요. 하이캠프에서 첫 번째로 씁니다. 하이캠프의 전망입니다.
Hello. Money. Hey man. Ben Angelico? Yeah. Silicalica to here direct. Chicago to here. Yeah. Yeah, direct. Oh, 다시 만났습니다. It's a second time video yes. with this guy. Second time. Oh. How many kilograms you? Maximum in my life? Yeah. You won't believe. You won't believe. How much? It's like 45 kilograms. 45 kilograms? So I was delicious. Delicious, very nice. Is there ice? The ice. On the way? Water is no ice, but surrounded all ice, oh. snow. What about lake? Lake That's is water? So Still good. Water? Yeah, water. 지금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따뜻한 불을 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세 끼나 먹었기 때문에 스프 정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오픈은 4시 반에 한다고 하고 내일 6시 40분이 일출이거든요. 그러면 한 6시부터 해가 뜰 거란 말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람들 경쟁이 좀 치열할 거니까 밥 먹고 출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머시룸들 스프를 시켰습니다. 오 라면이다 라면. 우리 집 어디지? 여긴가? 자 C2C로 휴대폰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토론라피스를 넘는 진짜 제 인생의 역사를 하나 남기는 5,410m를 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